병폐 대란을 지지한다 했고 미국 병폐 대란을 지지한다 했고 이념을 떠나서 모두가 독창하라고 발광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가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 북한은 처음 써야 된다 하는 것이 제한 군인 아닌가요? 이렇게 이런 뜻이 대한민국 모두가 서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손석이라는 민족의 배신자의 나팔수 손석이가 테이블이 빛이 도달하고 우리 국민들이 혼을 빼놓을지 거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손석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석이를 구속하라! 애국적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자마자부터 한바탕 하고 나니까 기분이 상당히 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직 대통령의 공을 쳐서 짱대에 매달고 다니다가 이빨아 버티는 지역 경찰 남성들이 인정의 역적 대한민국을 책돌이라고 하고 있는 이 JTBC의 항의 집회인데 그깟 목소리가 너라니 편히 나니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마을 어떻게 한마디 더 합시다. 경찰의 수장이라는 인간이 백남기에게 자기가 정리한 뒤 몇 달 남짓한 놈이 다시 백남기에게 사과로 가는 이런 한 시간짜리 우리나라 경찰 수장입니다 여러분. 10만 경찰들을 나라로 떠뜨린 그런 나약한 경찰 수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뤄야 이고 다닙니다. 말하는 김에 한마디 없어요. 제한군인의 향군의 제한군인이라는 인간들이 신문광고에 뭐라고 났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것, 미국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것, 이념을 끌어서 모두가 동참하자고 발광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 북한은 처음 써야 된다 하는 것이 제한군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랬듯이 대한민국 모두가 서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손석희라는 민족의 배신자의 나팔수 손석희가 테이블이 빛이 돌아와서 우리 국민들이 혼을 빼놓으시 거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손석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석희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아무리 나라가 세계도 정치인, 법조인, 언론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그 나라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시피 여의도의 똥개를 하는 짓을 보십시오. 역시 국회는 해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법부를 보십시오. 법조인을 보십시오. 법의 근본적인 논리도 정부도 모르고 얄팍한 지식 몇 개의 주소 담아서 권원의 입만 남을 때는 권력과 돈을 쫓아가는 검사들과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 말아먹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언론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다시피 2000년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언론사 사장단 46명이 북한에 가서 박지원이한테 북한에 가서 김정일에게 충성 멘트를 한 이후 이 대한민국은 언론 쓰레기들이 다 말아먹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국 한다는 것이 힘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애국
활동이 장난도 하는 겁니까? 저 경찰들은 우리 이 애호 활동이 시민사회로 하는 줄로 아는 것 같습니다요. 우리는 이 애호 활동이 내가 살기 위한 것이며 내 자식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아닌가요? 공사는 우리 몸은 죽는 것이며 내 자식도 내 손자들도 끊는데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국이 국한 한국 경제를 믿고 미국이 국토를 하고 저 김정은을 제가 이달려 공동의 수탄 같은 간첩 남만의 간첩 명단을 탈백에 반드시 회수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간첩 명단이 확보되면 여기 배신자 혁정의 온상에 모든 업무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